수민이 그거 준비됐어? 다음 주 수요일. 의문사. 이쪽이요? 1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A가 뭐래요?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Baseball or soccer? 이거 있죠? 어느 스포츠를 너는 더 좋아하니? 야구냐, 축구냐?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면 될것 같다? 몇 번이 답일 것 같아요? 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like soccer better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의문문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읽어보고 무슨 의문문? 읽어보고 뭐란다? 선택 의문문이라고 한다 했죠.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Baseball or soccer? 야구냐, 축구냐, 둘중 선택해라. 라는 선택의 질문이죠. Okay, 뭐, yes, baseball is. 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냐면, 일단, yes가 나왔으니까, 의문사가 있는 질문이다, 없는 질문이다? 예스라는 뭐라고 물었는데, yes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질문이다, 없는 질문이다? 없는 질문이죠.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is baseball interesting?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겠죠. is baseball interesting? 야구 재밌냐라고 묻는 거죠. is baseball interesting? yes, it is. 재밌어. 오케이. 그다음에 sure, I like them. 이것은 일단 sure가 나왔으니까 sure는 뭐랑 의미가 같습니까? yes랑 같습니까? no랑 같습니까? 그쵸, yes랑 같죠? 그쵸? 그러면, yes, I like them. 이런 대답이 나오려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질문입니까? 없는 질문입니까? 의문사가 없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books?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Do you like the books? Sure, I like them. 너그 책들 좋아하니? 물론이지. I like them. 좋아해. 오케이. 그 다음에 no, baseball is not my favorite. 그럼 no가 있으니까 의문사 있는 질문입니까? 없는 질문입니까? 없죠? 그쵸? 뭐라고 근데 여기 대답 보니까 뻔해요. 뭐라고 물었겠다? Is baseball your favorite? 이렇게 물었겠죠. Is baseball your favorite? 야구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겠죠. Is baseball your favorite sport? No, baseball is not my favorite. 좋아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they are so exciting.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들이 매우 재미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엄청 재미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니까 뭐라고 물었겠다? 뭐가 있는 질문이죠? 뭐라고 물었겠어요? Why do you like them? 이렇게 물었겠죠. Why do you like them? 왜 좋아하냐? Because they are so exciting. 재밌기 때문이지. 됐습니까? 다음 2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뭐 how many, how old, how far, how many 이렇게 있는데요. How do you go to 제주도? 이거네. How do you go to 제주도? Okay. How do you go to 제주도는 제대로 된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제대로 된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How do you go to 제주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무슨 뜻인가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나요? 그렇죠. 제주도에 어떻게 가는지 방법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How? 너는 가니? Do you go? 어디로? To 제주도. 제주도 어떻게 가냐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색하지가 않죠. 됐습니까? 나 2번. How many is it? 하고 있는데, How many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묻고 싶었어요? 질문의 뜻이 뭘까요? How many is it? 자, 일단 얘는 틀렸죠.
그렇죠? 내가 지금 틀렸죠. 보통 오세아가 how many is it이죠? 왜 how many is it이 왜 틀렸나요? many 뒤에는 many 뒤에는 many 뒤에는 many 플러스 아따 힘들다 그쵸? 선생님 힘들겠죠? 그쵸?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 되죠? 그쵸? 근데 is it 했어. 이거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라고 고쳐야 될것 같냐? 이거겠죠. 뭐라고 물었어야 되겠다. How much is it? 이라고 물었어야 되겠죠. How much is it?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가격 묻는 표현이요. much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 그리고 이 가격 묻기에서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은 뭐냐 하면 how much 가격 묻는 표현에서 how much 뒤에 뭐가 생략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셀수 없는 명사가 생략되었겠죠. 그렇죠? 가격을 묻는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much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 much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오죠. 그쵸? 가격 묻고 있죠. 그쵸? 그럼 뭐가 생략됐다? money가 생략됐죠. how much money is it? 얼마입니까? money 셀수 없는 명사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old is the actress? 하고 있네요. how old is the actress? actress가 뭐죠? 그냥 제가 쭉 설명할까요, 그냥? 응? 액트리스가 뭡니까? 여배우죠, 여배우. 그럼 the actress 안만 길어봤자 없어? she죠. How old is she? 여배우의 나이를 묻고 있죠. 볼펜 꺼내서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how far is the station from here? 이거 있네요. 스테이션이 뭡니까? 여기죠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묶입니까? 거리 묶기죠. 거리 묶기. how far is the station from here? 역은 여기에서 how far? 얼마나 뭡니까? 라고 거리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did you call her네요. how many times did you call her? 오케이, 이거 질문의 뜻이 뭡니까, 이강? 무슨 뜻이야, 성빈? 그렇죠. 몇 번이나 how many time did you call? 너는 전화했었니? 누구에게? 그녀에게. time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뭐예요? 시간이지만 무슨 뜻도 있고 번 횟수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time이 시간으로 쓰일 때는 셀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 how many times, many 뒤엔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 times는 셀수 있는 뜻의 복수형이겠죠? 그래서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와 전화 통화를 했냐라고 바꿔볼까요?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너는 그녀와 통화했니? did you call her? 하면 되겠죠? how long did you call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What do you like the action movie 하고 있네요. What do you like the action movie? 여기 what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렇죠? what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The action movie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을 또 궁금해 하겠죠. 좀 이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does she live in America 하고 있네요. 뭐 does she live in America? 그러면 what does she live in America 됩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at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what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됩니까? 아, 자, 그리고 여기 what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답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답도 한 개가 아닐 수 있죠. 하여튼 what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hat is your best 3분 다시 가서 what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맞습니까? 예, what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eat for lunch? what do you want to eat for lunch? 됩니까? 되죠. 그래서 뭐 먹고 싶냐 이 말이죠. what do you want to eat? 뭐로써 점심 식사로 뭐 먹고 싶냐라고 묻고 있는 게 가능하죠. What do you want to eat? 그 다음에, more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하나밖에 없네요. 이 경우에요. 여기 들어, 5번에 들어갈 거는 뭡니까? 뭡니까? 늘려 크게? 그렇죠.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How often? 뭐 묻는 겁니까? 뭐 묻는 거예요? 뭐 묻는 거예요? 횟수, 빈도를 묻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 how often 대신에 이 often을 뭐로 바꿨어도 똑같은 뜻이라고 했었죠.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시 1번으로 들어와서, what do you like the action movie는 아닐 거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what 말고 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안 들려? 응? which do you like the action movie? 자, which가 들어가고 싶으면 보통 뒤에 뭐가 옵니까? A or B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which가 들어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Which do you like? The action movie or the romance movie? 이런 식으로. 그니까 which는 좀 어색한 것 같고요. 또 뭐가 가능할까요? How가 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How 가능하죠. How do you like the action movie? 그리고 이거는 뭐 묻기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었어. How do you like the action movie의 뜻은 뭐니까? 너는 그 액션 영화를 얼마나 어떻게 좋아하냐 하니까 How do you like the action movie는 뭐 묻기라 했습니까 이거? 그쵸, 의견 묻기였죠. 의견 평가라고 됐습니다. 평가나 의견 묻기. How do you like the action movie? 그 영화 어떻게 생각하냐고 평가 묻는 거죠. 그러면 How do you like the action movie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었더라? What? 그렇지. What do you think about the action movie도 된다 했죠. What do you think about the action movie? 됐습니까? 또 How is the action movie? 평가 묻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How 말고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한 개는 더 있을 것 같은데 뭐로 가능할까? 뭐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요? 뭐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Why do you like the action movie? 좋아하는 뭐 묻기? 이유 묻기도 가능하겠죠.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the action movie? Why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it? 이유나 또는 평가 묻기.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싶으면 why.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가를 묻고 싶으면 how do you like?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같은 표현, How do you like the action movie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action movie라고 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How do you like? 그 다음 계속해서 2번도 뭐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미 생각에는 뭐가 성빈이 생각에는 뭐가 가능할 것 같아 일단 where 그렇죠 where도 가능하죠 그렇죠 where를 넣으면 where does she live in America 그녀는 미국 어디에서 살고 있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where does she live in America 구체적인 주소를 묻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미국 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구체적인 주소 어디에 살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또, 수민이 생각에 뭐가 가능할까?
고민 중? 또 이강이 생각해요. 네. When does she live in America?는 안 되죠. 왜안 될까요? When does she live in America?는 왜안 될까? 그렇죠. 현재 시제니까. 됐습니까? 현재 팩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언제 살고 있냐? 이건 좀 어색하죠. 됐습니까? 또, 수민 생각에 뭐가 가능할까? 또 뭐가 가능할까? 수민 생각에 뭐가 가능할까? How does she live in America? 될까요? 안 될까요? How does she live in America? 될까? 안 될까? How does she live in America? 뭐야? 수행평가 잘했어? How does she live in America?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How does she live in America? 라고 물었을 때 She lives in America happily. 어떻게 살고 있다고? 어떻게 살고 있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습니까? 이런 식의 대답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개 정도 더 있네요. 뭐도 가능하겠다. Why도 가능하죠. Why does she live in America? 미국에 살고 있는 뭐 묻기? 이유 묻기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했는데, 여긴 one 말고 뭐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되면 수업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Where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그렇죠. Where 가능하죠. 엉뚱한 거 많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Where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도 가능하죠. 네 반에서 네가 제일 너랑 제일 친한 친구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Your best friend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Where is he?라고 묻는 거잖아. Where is he? 됐습니까? 또는 일반적으로 모두 가능하겠다.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니네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이 뭐였더라? I brush my teeth.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많이 했던 거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했어. 다음 대화 빈칸에 얼마든 골라라. 뭐뭐뭐 uses this computer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uses this computer라고 묻겠죠. Who uses this computer? Mindy does. 그렇습니까? 그럼 이 does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does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이런 does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대신 왔단 말이죠.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민지 uses this computer. 이거 맞죠? Who uses this computer? 민지 uses this computer. 아, 얘 대신 이거 치우는 건 아니고요. 민지 uses This. 자, 이 질문과 답에서 특이한 점이 뭡니까? 일반적인 의문문과 달리 이 질문과 답에서 특이한 점이 어순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다는 점이죠. 그렇죠? Who uses this computer? 민지 uses this computer. 그렇죠? 그러면 Who uses this computer?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문으로 뭐라 그런다? 의문사가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죠. 또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에서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원래 여기 정상적으로 이런 게 주어가 의문문이 아니었으면 동사에서 뭔가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일반 동사 사용됐으니까. 원래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does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Who uses this computer? 민지 uses it. 민지가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후 대신에 whom 성빈 이 자리에 후 대신에 whom 가능해 불가능해? whom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안 되죠, 그렇죠. 왜안 됩니까? 얘는 후에 무슨격이라서 목적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품을 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모두 안 되겠다. 후로부터 나온 보수도 다안 되겠죠. 축격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제제스카이라. 그럼 선생님, 훔은 어떨 때쓸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후나 훔이 가능하죠. 훔, do you like 이런 거할 때는 가능하죠. 이때는 후 대신 훔을 쓸 수도 있다. 왜? 여기에 대한 대답, I like him. 그럼 이 질문 자체가 like의 무슨 어였어? like의 목적어였죠. 그러니까 who 대신에 whom을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되겠죠다. 그다음에 뭐 drink do you want? Coke or tea 하고 있네요. I want tea. 됐습니까? 저기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죠. 이 의문문에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Coke or tea. 그러면 뭐라고 묻겠다? 그렇죠. Which drink do you want? Coke or tea. 자, 여러분들 드링크가 보통 마시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여기에 드링크는 마시다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드링크는 마시다가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어느 음료수를 너를 원하니? 드링크가 동사로서는 마시다이지만 명사로서는 음료수란 뜻도 있죠. Which drink do you want? 어느 음료수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Coke or tea? 콜라입니까? 차입니까? I want tea. 3번, 4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뭐 is that man next to Susan? 이러고 있죠? 이게 that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뭐, next to Susan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more through the pictures 하고 있네요. more through the pictures.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각각이 무슨 말을 했을지를 추측하는 거죠. 그렇죠, 두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뭐라 그랬겠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면 뭐가 되겠다. 저키큰 남자는 누구냐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키큰도 되지만 또 어떤 수잔 옆에 있는 수잔 옆에 앉아 있는 저 키큰 남자는 누굽니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이 돼야 돼요. 그 그림을 그렸니 이 말이죠. 그렇죠. 뭐 누가 그 그림을 그렸니? 이런 질문이죠. 공통으로 들어갈 건 뭐예요? Who죠? Who drew the pictures? 그러면 둘 중에 whom을 쓸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Who is that tall man next to Susan? Who drew the pictures? 그래서 둘 중에 whom을 쓸수 있는 건 없죠. 왜 없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 생각해보겠습니다. That tall man next to Susan. 수잔 옆에 앉아있는 저키큰 남자.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 덩어리입니까, 이거? 왜 앞만 길어봤자? He죠. Who is he죠. 이 문장의 총알단 버전으로. Who is h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만약에 그는 뭐, 제임스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he is James. 얘는 비동사는 목적어를 자 여기에 whom이 되려 그러면 whom이 가능하려면 얘가 무슨 어라야 돼? 무슨 어라야 돼? 목적어라야 돼.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뭐? James가 James이다.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때 걔를 보고 뭐라 그랬다? 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whom을 못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이게 뭐가 모이는 의문이야.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니까 주격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Who drew the picture? I did.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누가 그림을 했어? 라고 Who drew the pictures? 라고 물었더니 I did. 내가 그렸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3번. 공통으로 들어갈 거죠.
뭐 쉽네요. 첫 번째 질문은 해석하면 무슨 뜻이 돼야 되고, 오늘 날씨가 어떻냐 이 말이죠.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ow is the weather today? 전에 How is the weather today?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How long is the bridge? 다리, 브릿지가 다리인 건다 아시죠? 사람 다리 말고요. 강과 강을 건너갈 때 쓰는 다리. 이런 다리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오케이, 돌아가서 How is the weather today?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at? 그렇죠. What is the weather? 뭐? What is the weather today? 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나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하고 갔다 했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채점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때 타워 매니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타워 매니저 이상한 거. 또 이건 왜 손번호 왜? 오케이. 뭐가 새로운 걸 아셨길 바라고요. 다음 계속해서 5번. 뭐 칼질학이네요, 5번 문제. 됐습니까? 그들은 언제 서울에 돌아왔니? 누가? 그들이 언제 어디로 서울로 뭐 했니? 돌아왔니? 그래서 언제? When? 그들은 되돌아왔습니까? Did they come back? Where? 어디로? To 서울. When did they come back to Seoul? 그러면 어디에 되돌아왔다 이렇게 해볼까요? 됐습니까? 그들은 서울로 되돌아왔다. They comeback입니까? Did가 come 속에 들어가는데 They came back to Seoul yesterday.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When did they come back to school? 아니, Seoul. They came back to Seoul yesterday. When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 가, yesterday가 when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자, 이번에 6번, 7번 다 어색한 거 고르라 했습니다. 오케이, 1번, What is your job? 오케이, 뭔 소리입니까? 그렇죠. 너의 직업이 뭔지 묻고 있고 전혀 이상하지 않죠? 여기에서 내 직업은 영어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대답 생각해 주시고요. 네, 나의 직업은 영어 가르치, 다 말고 가르치, 는 것이다. 2번, When do you live? 뭔 소리예요, 이거? 언제 사니? 뭐,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합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도 했듯이, 현재 시제인데 when을 왜 씁니까? 됐습니까? 아, 현재 시제인데 when을 못 쓰는 건 아니고요. 뭐, When do you go to school? 이런 건 가능하죠. 하지만 When do you live? 언제 사냐?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죠. 뭐, 지금 죽은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Now, Where is the subway station? Subway station 뭐예요? 지하철. 지하철역이죠. 지하철역의 위치를 묻고 있죠.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여기에 대한 대답, 땅 속에라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 있다. 당연히 땅 속에 있겠죠. 그다음, Who is your homeroom teacher? Homeroom teacher가 뭐였어요? 그렇죠. 너의 담임 선생님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How was your trip? 뭔 뜻이에요? 너의 여행은 어땠냐라고 묻는 거죠. 너의 여행 어땠었니? 그렇습니까? 뭐 묻기? 그렇죠. 평가 묻기, 의견 묻기죠. 어땠었니? 그러면 좋았었다, great라는 말을 써서 대답해 보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is your job에 대해서 내 직업은 영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My job is 그쵸. My job is to teach English.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to teach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teaching 쓸수 있겠죠? My job is teaching English. 여기에 대해서 to teach English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to 명형부 중에 뭡니까?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정법이죠. 무엇이니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 이 teaching을 보고 동명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 그래요? 동명사라는 거죠. My job is teaching English. 오케이. 그 다음 where is the subway station 했어요. 그러면 the subway station 안만 길어봤자 예, 그것은 있다. It is 어디에? Underground 라면 되겠죠. It is underground. Underground 어디에? 땅 속에, 땅 밑에. 어? 오케이. 그러면 how was your trip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at do you think about 시제 과거니까 What did you think about your trip? 했죠. What did you 다 압니까 이제? What did you think about your trip? How로 또 물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How? 응? How is it? How was it? 여기 있잖아요. How did you feel the trip? How did you feel your trip? 어떤 느낌이 들었었니? I felt good.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 고르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how old is the library?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오케이. 도서관은 얼마나 오래되었냐? 말이죠.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도서관이 언제 지어져서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How long does it take? 뭔 뜻이에요 이건? 그렇죠. 얼마나 걸리니? 여기다 좀 이따가 3시간 걸린다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3달 걸린다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그 다음에 How often do you exercise? 뭔 소리예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너는 운동하니?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됐습니까? How much pants do you have? 팬츠가 뭐예요? 바지죠, 바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많은 바지를 너는 가지고 있냐? 그래서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겠다? How many pants do you have?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how much sugar do you need? 뭔 소리예요? how much sugar? 얼마나 많은 양의 설탕을 너는 필요로 하니? 됐습니까? 자, 그럼 되돌아가서 how old is the library?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어진 지 10년 됐다. 그쵸?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 is ten years old 하면 되겠죠. How old is the library? It is 10 years old. 그 다음에 how long does it take? 3달 걸립니다. 3달. 그럼 그것은 걸립니다. It takes 10달 10 months 하면 되겠죠. It takes 10 months. 아, 참, 석달에 왔는데 왜 10 months야? 3 months네. 그러면 how often do you exercise? 라고 물었어. 그러면 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운동해. 이런 질문, 이런 대답 한다 치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뭐죠? 영어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른 말로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usually죠? 그럼 난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운동한다? I
I usually exercise. 동사 앞에 가야 되겠죠, 민두분사는. 그 다음에 how many pants do you have? 난 20개 갖고 있다. 난 20개 갖고 있다. I have 20 pants 하면 되겠죠. How much sugar do you need? 얼마나 필요하니? 4번하고 5번하고 비교 대상이죠. How many에 셀 수 있는 복수명사, 그 다음에 sugar가 셀 수 없으니까 How much sugar do you need? 됐습니다. 8번. What이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묻고 있네요. What are you going now? 됩니까? What are you going now? 됩니까? 안 되죠.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가장 많은 거 Where are you going now? When은 안 되죠. When이 여기 왜 안 됩니까? 여기 When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When에 대한 대답 여기 있죠. 됐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now? 어디 가고 있니? 그 다음에 Why are you going now? 됩니까? 그렇죠. 지금 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되겠다? How도 되겠죠. How are you going now? 어떻게 지금 가고 있니? 차 타고 가고 있니? 걸어서 가고 있니? 됐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Where are you going?겠죠. Where are you going? 그 다음에 One many boxes did you buy? 하고 있네요. One many boxes did you buy? One many boxes did you buy?가 됩니까? One many boxes did you buy?가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쵸? 그럼 one 말고 뭐가 들어갈 자리 여기? How. 그쵸? How are you? How many boxes did you buy? 얼마나 많은 상자를 넌 샀냐? How many boxes did you buy? 그 다음에 C에는 what을 넣으면 이게 되겠는데요.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have의 뜻은 됐습니까? for dinner는 뒤에? 그렇죠. 뭐 먹었냐고 묻는 거죠. What did you have? What did you eat for dinner? 저녁 식사로서 뭐 먹었니? 그 다음 뒤에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됩니까? 그렇죠.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뭐 묻기? 그렇죠. 좋아하는 과목 묻기죠.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제일 과목이 뭐니? 그 다음에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됩니까? 되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몇 학년인지 묻는 거죠. 그니까? 그럼 난 2학년이다. I am second grade. 그렇죠. I am second grade. 됐습니다. 나는 2학년이야. 됐습니다. 네. 9번 넘어갑니다. 칼질하게네요. 사실 오늘 하루에 우유를 얼마나 마십니까? 그래서 누구는 당신은 얼마나 자주 어떤 빈도로 하루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은 우유를 그렇죠? 우유를 얼마나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영어 설명하면 얼마나 많은 우유를이죠.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우유를 뭐하니 마시니 그렇습니까?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그렇죠? 현재 시제죠. 왜? 팩트 체크하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내 말 듣고 있는 유에 대한 팩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누가 얼마나 많은 우유 얼마나 많은 우유 How much 그렇죠. How many가 아니면 밀크가 셀 수 없기 때문이죠. How much milk 그럼 너는 마시니 할 줄 알았는데요. 너는 마시니 Do you drink 뭐 마다 a day. a 대신 쓸 수 있는 건 원입니까? a 대신 원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뭐 마다란 뜻이기 때문에. 그럼 a 대신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건 뭐? every나 every days.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모사의 무슨 형?
단수용어고 주어 사용 주어 단에 사용됐을 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3인칭? 2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 단수 취급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many milk 안 되고 how much 뒤에 밀크 없어서 안 되고 how much milk do you drink a day? How much a day? A day의 위치가 틀렸고요. 밀크의 위치도 틀렸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대고 열 잔 마신다라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나는 마십니다. I drink. 무엇을? 밀크. 몇 잔의 우유? Ten glasses of milk 하면 되겠죠. I drink 10 glasses. How much milk do you drink a day? I drink 10 glasses. 엄청 많이 먹네. 그럼 10번.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녀석을 골라봐라. Okay. Who is that handsome boy? 뭔 소리예요? 그렇죠. 저 잘생긴 남자아이는 누구니? He is my classmate. 누구다? 반친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Who is that tall boy? He is my classm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s wrong with Minsu? 됐습니까? What's wrong with Minsu? He is sick in bed. What's wrong with Minsu가 뭔 뜻이니까? 예. 민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냐고 묻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누구에게? 민수에게. What's wrong with 민수? What's wrong with you? Wrong 대신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주고. He's sick in bed. Sick in bed가 뭐겠어요? Sick in bed. 하다 빠진 아니고 알아 누워 있는. 그는 아파서 누워 있어. 침대에 누워 있다 이 말이겠죠. What's wrong with 민수? He's sick in bed.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머뭇기 위치 묻는 거죠. 저 버스 정류장 Around here의 뜻은 그렇죠. 이 주변에 이 근처에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 있어요. 이 근처에 Is it concern? 뭐 할 것이다? 금방 올 것이다. 됐습니까? 이상하죠. 아,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금방 올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it will come soon 이란 대답이 나오고 싶었으면 뭐라고 물었습니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it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it은 아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번 why do you like Korean food? 뭐라고 해석해 봅니까? 그렇죠. 한국 음식을, 한식을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Korean food? Because it is very spicy but delicious. 그것이 매우 어떻지만, 맵지만, 어떻기 때문에, 맛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그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뭐 했니? 기다렸니? How long did you wait for 누구를? Me. 얼마나 나 기다렸어? For a couple of hours. A couple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커플 몇 명? 그러면 뭐? For 2 hours. 2시간 동안. A couple of. 알죠, 이제? 그니까? For a couple of hours. 2시간 동안. For 2 hours. 여기에 2시간 동안인데 2시간 동안에 for가 사용되는데 왜 for가 사용되는지 이외에 뭐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되돌아가서 뭐, Who is that tall handsome boy? 이런 뜻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Who is that handsome boy? In my classmate. 그 다음에 wrong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상대방이 또는 뭐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할 수 있죠? wrong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You're sick in bed. Where the bus stop around here?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건 이제 It will come soon이라는 얘기는 그것은 금방 올 거다 할 때 이 그것은 뭘까, 뭐였을까요? 버스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방 올 거다라고 대답을 하면 여기서 버스가 언제 올 건가요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When. 저 버스 안만 기다려봤자 기시니까 이수 바꿔 생각합시다. 그게 좀 더 간단하죠. 언제? When. 그것이 올 것이니? 그것이 올 거니? When will the bus come?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When will the bus come? When will it come? 언제 올까요? It will come soon. 금세 금방 올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When will the bus come? It will come soon.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네이버 지도 같은데 앱 깔아놓으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런 거 다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시내 갈 때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안 해봤습니까? 하긴 그 옆에 또 뭐야 나오기도 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거 여기 시내에서 우리 동네 들어올라 그러면 몇 번 버스 타야 돼? 그래도 안 틀렸습니다. 뭐라고? 20? 23? 24? 또 딴 것도 있나? 네. 또 몇 번? 25번. 24, 25. 또 흥민아 또 뭐 있어? 몰라? 다음 계속해서 Why do you like Korean food? Because it's very spicy but delicious. How long did you wait for? 자, wait for도 외워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wait는 목적어죠. 이게 목적어 me가. wait는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wait me 하면 된다 안 된다? wait me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렇죠? 나를 기다려 할 때 뭐라고 했나? Wait for me 해야 되니까 wait for가 뭐다? 뭐다? 수거다. 그리고 wait는 자동사나 타동사나? 자동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동사 아직 헷갈리시죠.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으면 타동사, 뭔가 전치사 같은 게 있어야 되면 자동사.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이러한 that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한번. Who is that handsome boy 할 때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저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저 잘생긴 남자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외에 that은 지시 대명사로도 쓰이죠. 저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또 무슨 뜻도 배웠더라. I know that he is a doctor. 그렇죠, 접속사. 그렇죠? 오케이. 접속사 이래도 여러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뭐를 끌고 다니면서 뭐로 만들어주는? 뭐를 끌고 다니면서? 완벽한 문장을 뭐로 바꿔주는? 곧 만들어주는, 명사들 만들어주는 접속사. I know that he's a doctor. 이것도 있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자, what's wrong with 민수 할 때, wrong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at's the matter? 이런 거 있죠. What's the problem? 이런 거 있죠. What? 근데 matter나 problem을 쓸 땐 더를 써야 돼요. matter나 problem은 명사기 때문에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그리고 wrong은 더를 더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What's wrong? wrong은 형용사니까 더를 쓸 이유가 없죠.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그다음에 넘어가면 되겠네요. 7번 계속해서 대화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어색한 것 같습니까? 어색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대답 나오는 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네. 그치? 수빈이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 왜 틀릴까봐 걱정돼서 그럽니까, 여러분들? 네? 네. 선생님, 전에는 너 자꾸, 너 틀린 답해도 이제, 뭐 전에는 많이 보라 했는데 요즘 좀 덜 보라 하잖아. 그런 거 못 느꼈어? 니가 연달아서 계속 잘못된 답을 얘기하면 나도 열받을 수 밖에 없지. 뭐? 그래도 좀 안 그러려고 열심히 참고 있어. 대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여러분들이 로봇이고 기계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탁물 넣는 바구니야? 가만히 있게? 내가 뭐 던져주면 뭐 그거 입력하는 뭐 좀 컴퓨터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이거 세대인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로봇처럼 이렇게 뭐 뭐가 되겠습니까? 네? 자, 1번 How do you go to work? 입니다. How do you go to work? It's very hard 하고 있어요. How do you go to work의 뜻은 뭐예요? 뭔 뜻이에요? 어떻게 가냐고 묻는 거죠, 지금? 네. 어디에? 직장에 어떻게 가냐고 묻는 거죠? 직장에 어떻게 가냐? 여기 work의 뜻은 뭐예요? 직장이죠, 직장. 일터죠, 일터. 네. 일 하나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보세요. 수업 중. 어떻게 일하러 가라고 했더니 It was very hard. 어땠대요? 그렇죠. 매우 힘들었다. 어색하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It was very hard.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How was your work? 이런 거였겠죠. 너의 일이 어땠었니? It was very hard. 엄청 힘들었었어. 이렇게 하든지 How do you go to work에 대한 대답은 뭐 답이 되려고 하면 나는 간다. 나는 일터에 간다. 난 일터 간다. I? Go. Go to work. 걸어서. On my feet. On foot. On foot. 야, 외우세요. 제발, 이제. 됐습니까? 한 여섯 번쯤 했습니다. 됐습니까? 차, 카를 타고. 차, 카? 카를 타고. 차 타고. On. By car. In car. In a car. In car는 안 된다고. In a car 하든지, by car 하든지. 알겠습니까? 네, 버스 타고, by bus, on a bus, 이런 얘기 했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who are those ladies 하고 있네요. 자, those lady 부분도 이것도 한국 학생들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되게 많이 틀리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 are 하고, those 하고, ladies. are 하고, Those 하고 ladies 이 세 녀석을 보고 퐁당퐁당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여기 are가 아니고 is가 왔다 치자. are가 아니고 is가 왔다 치자. 그럼 is가 오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Who is ladies? 전혀 내 의도를 지금 모르고 있죠. is가 왔다 치자. 그럼 뭐라 하세요? Who is That lady 이렇게 되겠지? 그쵸? 됐습니까? 그럼 is하고 that하고 lady를 보고 뭐의 일치라고 그래요? 수의 일치죠. 됐습니까? 예, 어쨌든 뭐 여기 보니까 뭐 여자 lady는 뭐 아가씨 여자 여성 이런 뜻인데요? 뭐야? 저리 꺼져. 친구가 왜 이렇게 나와? 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예, 그래서 뭐, 여자들이 여러 명 있는 모양이죠, 멀리에. 그래서 저 여자들은 누구냐고 묻는 거죠. Who are those ladies? 그랬더니, they are my aunt. 그들은 나보다 나의 고모 또는 이모다. 이러고 있죠. Those ladies, 한번 길어봤자. Those ladies, 한번 길어봤자. She. 아, 그렇구나. Ladies, she는 아니겠지. They로 바꿔서 써요. They are my aunt. 여기에 있는 they하고 are하고 aunt를 보고 뭐라 그래요? 수의 일치라고 얘기하죠. Who are those ladies? She is my aunt.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영어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뜻이에요 이거?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I have a bad cold. 이 콜드의 뜻은 bad cold의 뜻은 독감. 그렇죠, 독감이죠. 나 독감 걸렸어. 됐습니까? 가능한 대답이죠. 그다음 Where is my ID card? ID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identification의 줄임말입니다. 다 붙였어서 identification. 됐습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뭡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됐습니까? 그러면 아이덴티파이는 뭘까? 아이덴티파이 아이덴티파이 요만큼 빗나갔는데 신분을 확인하다겠죠. 신분을 확인하다, 정체를 확인하다, identify 됐습니까? Okay. UFO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UFO가 뭐 해주는 말이면 United야? Yes. 까불고 있다 슬슬. 'Unidentified flying object' 줄임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unidentified'가 뭘까? 확인되지 않은, 정체가 뭔지 모르는 flying 어떤 object 뭐 물체 됐습니까? 뭔지 모르는 날아다니는 물건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하고요. 그래서 뭐 ID 나온 김에 identification과 identify를 보여드렸고요. ID 카드는 뭐예요? ID 카드 신분증이죠 뭐. 그러니까 where is my ID card? Where is it? 내 신분증 어디 갔지? I saw it on the table. 내가 그것을 어디서 봤다? On the table에서 봤다. Where is my ID card? I saw it on the table. 충분히 가능한 대화고요. 그 다음에 when does it end? When does it end? When does the class end? 수업이 언제 끝나냐? It ends at 3. 몇 시에 끝난다? 3시에 끝난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대화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문을 왜? 뭐 도서관 나이를 묻는데 완전 이상하다 그러겠다. 함정 문제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답인 것 같다라는 거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게을리 보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8번은 왜? 또 뭔가 잘 엉뚱한 거 넣었지? 됐습니까? 예. 10번은 왜 넣었어? 이제 물론 뭐 누가 나이 먹는데 이날이 바로 찍고 나오는 것까지 8번은 너무 되겠네? 만약에 됐으면 좋겠어. 다 10번은 그냥 뭔가 이상한 걸 수 있고 그냥 문서가 뭐가 이상, 뭐가 틀려있는지 자, 그래서 뭐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원래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 잔소리 해봤자 뭐 방법을 몰라서도 못하고 뭐,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맞은 것을 골라라. How are you doing? 뭔 소리야 이거? 그렇죠? 아구묵기죠 이거?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저 1학기 때 바로 배웠던 그거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가르쳐줬으니까 좀 일단 좀 얘기해 주시고요. How are you doing? 안부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well, I'm reading a book, I'm doing great. You are doing great, you are helping me 중에 당연히 뭐가 답이겠다? I'm doing well. 됐습니까? 그러면 my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다. I'm doing my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물었겠다?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ading a book이란 대답 듣고 싶다. reading a book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무엇을 하니?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doing my homework. What are you doing? I'm reading a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좀 해보고, Where did you get it?
뭔 뜻이에요 이거? Where did you get it? 뜻이 뭐예요? 오늘 어디에 뭐 어디에 아니 Where did you go? 어디에 도착해? 누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Where did you get to? 해야 되죠. Where did you get to? 그래서 넌 어디에 도착했니가 되죠. Where did you get to? Where did you get it? 너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묻는 거지. 어디서 그것을 얻었냐? 어디서 구했냐? 네? 오케이.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다. I bought it at the store. 난 가게에서 무엇을 샀다. 어디서 구했어? Where did you get it? I bought it at the store. 됐습니까? 그러면 yesterda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야 돼요? When did you get it? When did you get it? I got it yesterday. 그 다음에 I liked it very much. 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I liked it very much.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How? 그렇죠.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뭐 묻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의견 평가 묻기에 대한 대답이죠. How did you like it? 너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떻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I liked it very much. 그것이 마음에 든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엄청 좋아하면 나쁜 거죠.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the tab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On the table. 됐습니까? On the table 이라고 묻고 싶은데 이 풋은 몇 번째 풋이야?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id you put it? 그렇죠. 어디 뒀니? Where did you put it? I put it on the table. 탁자 위에 뒀는데. 그 다음에 to my sis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To my sister. 됐습니까? To my sister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 틀릴 것 같으니까 my sis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Did you give it to? 그렇죠. Who did you give it to? 그럼 얘는 who 대신에 whom을 써도 됩니까? 네. 그렇죠. Whom did you give it to? 누구한테 줬니 말이죠. Whom did you give it to? Who did you give it to? I gave it to my sister. My sister에게 주었다. 이 2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라고 늘 얘기하죠. Whom did you give it to? 됐습니다. 14번. 질문과 응답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뭐, 이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여기는 안 보고, 그 다음에 얘랑 바로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이라고 물었어.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My name is. It's yeah. 한국 middle school.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It's 한국 middle school. 한국 중학교야. 학교 이름 물었죠. Why is she angry at her husband? Husband가 뭐예요? 남편이죠. 반대말은 뭐예요? Wife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왜 화를 내는지 묻고 있죠. Why she angry at her husband? 그럼 여기에 대해서 because he forgot her birthday.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Why she angry at her? 그 다음에 how was your weekend? 뭐 묻기? 의견 평가 묻기죠. 주말이 어땠었니?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It was really great.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바로 써야 되겠다. 그쵸? A는 I였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디였어? F였고요. 그다음에 C는 It was really great. J였고요. 그 다음에 How much money do you need? 뭔 소리예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고 있죠. 그럼 뭐라면 되겠다. I need $5. 하면 되겠죠. 5달러 필요합니다. 5달러. Who is wearing glasses? 무슨 질문이에요? 누가? 안경을 끼고 있냐? 라고 물었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대답할게. 대답할 게 없죠, 여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하고 I 맞죠? 그다음에 B하고 F 맞고요, C하고 J 맞았고, 그 다음에 D하고 H 맞는데, E하고 G, G가 I bought them, I bought them yesterday. 이건 안 되죠. Who is wearing glasses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내가 끼고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I am wearing glasses. 그렇죠. them.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고 대답의 어순이 똑같은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죠. Who is wearing glasses? I am wearing glasses. 15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More were you late for school?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다.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왜 학교에 진학했니? Be late for죠. Because I got up late.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었더니 at 5 o'clock 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did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났니? At 8 o'clock. 8시에 일어났어. Why 하고 when 하면 되겠고요. 5번이네요. 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뭐 is the little girl? 물었는데 she is the little girl입니까? Who is the little girl? 네, boy is helping Jack? Who is helping Jack? Who is the little girl? Who is helping Jack? 그 다음에 뭐 gave her the flowers? Who gave her the flowers? 누가 그녀에게 꽃을 주었니? 그 다음에 Who do you do on weekends? 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What do you do on weekends? 자, 좀 이따가 on weekends가 무슨 뜻이며 뭐로 바꿀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그 다음에 뭐 clean the living room? 뭐 clean the living room? Who clean the living room? 누가 거실을 청소했었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추가 질문. 전부 1, 2, 3과 5는 전부 다 후가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1, 2, 3과 5는 후가 사용됐는데 이 중에 whom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번인지 좀 골라주세요. 됐습니까? Who is the little girl? Who is helping Jack? Who gave her the flowers? Who cleaned the living room? 그래서 who 대신 whom이나 who를 쓸 수 있는 게 참 뭐 who 같은 경우에는 who 대신 who를 쓸 수는 없죠. 항상 who 쓸 자에 who밖에 안 되니까 그 질문은 취소고요. who 대신 whom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on weekends. on weekends의 뜻은 뭐고? 주말 때. during the weekend. 주말에는 여기 있습니다. 비교. 주말에 on weekend죠. on weekend 주말에. 그럼 이번 주말에는 this weekend 하면 되겠네요. 그때는 on 안 씁니다. on weekends가 주말마다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Every weekend.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 명사 온다 했죠. 여기다 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Every weekend. 또는 뭐 each weekend. each도 뭐 똑같은 뜻이고요. each week. each 뒤에도 똑같이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됐습니까? 똑바로 좀 앉아라. 됐습니까? 뭐 영화 보러 왔냐?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who 대신 whom을 쓸 수 있는 건 몇 번입니까? 성빈, 몇 번이 후 대신 후를 쓸 수 있을까? 수민, 몇 번이 후 대신 후를 쓸 수 있을까?
네가 몇 번의 후대 휴공을 쓸수 있을까? 없죠. 됐습니까? 네가 생각했던 거 말하라고. 끄덕하지 말고.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거지 말고. 전부 다는 아니고 1번은 좀 다르고요. 2, 3, 5번은 전부 다 주어가 의문사 거죠. Who is helping Jack? I am helping Jack. Who gave her the flowers? I gave her the flowers. Who cleaned the living room? I cleaned the living room. 후는 조금 다른, 1번은 후는 좀 다른데, 얘는 보어이기 때문에. Who is the little girl? The little girl. 암만 길어봤자. She is my sister. 됐습니까? is 뒤에 들어가는 건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라고 했습니다. 것이다 되는 거라 했습니다. 17번, 어법상 어성한 것은, Where is your hometown? hometown이 뭐예요? 고향. 그래서, Where is your hometown의 뜻은? 고향이 거기. 그렇죠. Your hometown, 암만 길어봤자. Your hometown.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There. There입니까? is죠. Where is it? Where is it? 어법상 어색합니까? What did he talk about? What did he talk about? 자, talk는 그냥 쓰입니까? what을 끌고 다니고 싶으면 about이 필요합니까? talk는 그냥 잘 안 쓰인다 했죠. 그렇죠? talk about. 그럼 talk about 이 부분은 이상이 없죠? 그럼 what did he talk about? 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요? 어색하고 방금 다른 게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 was your trip to 제주도? 뭐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제주도에 같이 갔니? 네, 그럼 누가 너랑 같이 제주도에 갔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went to 제주도 with you? 이랬어야 yes, 되죠. 이건 그게 아니고 원래 뭐라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제주도로 가는 너의 여행은? 어땠니죠 이거? 그쵸? 그럼 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How was your trip to 제주도? 그니까 Your trip to 제주도 제주도로 가는 너의 여행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How was it? 그거 어땠어? 이거 아니고 How was your trip to 제주도? Which do you like better? 자, which do you like better 나왔어요 선택 의문 보니까 A or B catch or dogs 맞고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Why did you join the club? 됐습니까? 클럽에 뭐한 머뭇기? 가입한 이유 그러니까 왜 너는 클럽에 가입했니? 그러니까 To improve my English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번이 영어 선택하고요 그래서 12부터 17까지 그래서 저는 뭐라 모르겠어요 맞았던 말이 이거? 이거? 오케이, 얘는 왜 붙은 것 같아요? 아참, 이거 아까 내가 뭐 물어본다 해놓고 안 물어봤구나 How are you doing? 하고 봤던 말이 뭐였더라?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뭐였더라? 생각이 또 안 나죠 How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똑같아. How are you? How are you? 또 뭐?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뒤에 생겼다면 How is everything doing? 아니고 How is everything going? Going이었어.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How are you going? 아니고 How are you doing? 아무 웃기 하면서. 일과 시작하자마자 했던 거죠, 이거. 안무 웃기니까, I'm doing well. 난 잘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did you get it? 어디서 왔냐? 라고 물었는데, 니가 처음으로 아예 풀리지 못했고. 이거는 줬단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답이 되고 싶으면, I got it from the table. I got it from the tabl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좋은 것 같아. 뭐, 헷갈려 지금. 그거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웠잖아. 그치? 예. 네. 그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닌, 그냥, 시험,
문제 푸는 기술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이런 걸,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려면, 아,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건 마치 요리하는 데 있어서, 뭐야, 그, 햄버거를 만드는 방, 순서하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순서가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늘, 뭐, 요리한다 그러면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뭐, 일단 뭐, 식칼과 도마부터 막 꺼낸다. 식칼하고 도마 꺼냈더니, 엄마가 짜장면 시켜먹재. 식칼하고 도마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렇죠? 비유하자면, 문제마다 거기에 맞는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맨날 하던 방법 그거죠? 네. 그렇죠? 지금 성경. 누가? 하루. 볼은. 네? 볼은. 얼마마다, 하루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수확을, 뭐하니? 공부하니?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을 하려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뭘 대답하래요? 얼마나 오랫동안에서 좀 더 좀 세분화시켜서 몇 시간 동안이라죠, 그쵸?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How many hours does he study math a day? 하면 되겠죠. How many hours does Paul study math a day? How long hours가 있나? 응?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he does가 study 안으로 들어가고, he studies math 또 쓰기 차니까 it two hours.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hours 잖아요. 그니까, he has three children.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면, 뭐, 자녀가 세 명 있다는 얘기고. 3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이강, 뭐라고 대답하면, 물으면 된다고 그랬더라. How many children does he have?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거 똑같은 원리죠. 그니까, 자,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뭐, 빨간색 가방, 작은 가방하고, 파란색 큰 가방이 탁자 위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칸인데, A or B야.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뭔가가 더 크냐. 어느 가방이 더 크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가방이. How big, yeah? Which bag is bigger? The blue one or the red one? 그렇죠. 그러면 the blue one is bigger.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hich one? Which bag is bigger? 어느 가방이 더 크니? 누가? 그다음에 20번. 이거는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맨날 하던 거죠. 누가 뭐 한다? 시가 takes 요가 레슨스 한다. 수업 받다라는 표현 통째로 외워두면 좋죠. 수업 받다, take lessons. 됐습니까? 기본형으로 외워야지. take lessons. 수업을 받다, take lessons. Okay. at the Seoul Fitness Center. 어디에서? 서울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이거 뭐라고 집어 던지면 돼? 그쵸, where. 그 다음에 하나씩 밖에 없네. 여기 조동사 같은 게 있거나 비동사 있으면 조동사나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는데 없으니까 이 속에서 뭐 있든. does she take yoga lessons? take yoga lessons. 하고 반드시. 지금 1학년들은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걸려. 이들은 시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1학년이 진도가 엄청 느리다. 이유는? 대답을 잘 안 해주셔서. 그쵸? 그쵸? 그렇잖아.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 유례 없는 일을 해봐야 되겠네.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대답하기 싫다는데.
자, 빅한 제국이네요. Dear Anna, 글의 종류는? 편지. 레터죠. 어? Dear Anna. 그래서 보내는 사람? 미소. 그렇죠. 받는 사람? 애나. 됐습니다. 미소가 애나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Dear Anna. Hi, Anna. 뭐 웃기겠어. 편지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How is everything going? Everything 대신 있을 수도 있어. How is it going? 어떻게 지내고 있니? I'm great. 지안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How are you doing? I'm great. Do you like movies? 영화 좋아하냐고 묻고 있죠. I love movies very much. 엄청 좋아하는데 나는. I watch movies. 난 영화 봐. Every weekend. 주말마다. 돈도 많네. 그 다음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뭔지 물었으니까 뭘 하면 되겠다. What is your favorite movie? 그니까 그러고 나서 액션 영화가 좋냐 코미디 영화가 좋냐 둘 중에 고르라 했으니까 Which movie do you better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럼 위치를 어느가 아니고 어느 것으로 쓰면 되겠죠. 어느 것을 which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어떻게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action or comedy. I like comedy movies. 나는 웃긴 영화가 좋아. Let's go to the movies sometime. Take care. Sometime이 무슨 뜻이에요? 그 작은 시간 적은 시간? 가끔씩. 아, sometimes는 그럼 뭐하지? 가끔씩이면? Let's go to the movies sometime 했잖아. 네. 그치? 네.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해놓고 sometime 붙였어. 네. 그쵸? 언제 어, 그렇죠. 어른들이 잘하는 거짓 약속 있죠. 언제 밥 한 끼 해야지. 그니까 이거 뭐야? 언젠가죠, 언젠가. 언젠가는 영화 보러 함께 가자. Let's go to the movies sometime. Sometime 언젠가는 이거 sometimes는 뭐다? 가끔씩. 가끔씩이다. 그러니까 take care. Take care가 뭔 뜻이에요? Care. 네. Take care 뒤에 여러분들이 뭔가 배운 수거 중에 뭔가 생겼겠죠. 그렇죠? Care. Take. 그렇지. Care of 누구? 네. Take care of you. Take care of yourself죠. Take care of yourself. Take care of가 뭐였더라? 돌보다. Take care of가 뭐였더라? 돌보다였죠. 돌보다. 돌보다. 보살피다. Take care of yourself. 누구를 보살펴라? 네 자신을 잘까? 잘 지내. 이 말이죠. Take care of yourself. Love. 사랑을 담아서 미소가. Hi, dear Anna. Hi, Anna. How's it going? I'm great. Do you like movies? I love them. 그래서, why did Miso write a letter to Anna? Why did Miso write a letter to Anna? 네. 우리 말로 대답해도 됩니다. 아, 영화로 하자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미소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코미디. 애나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네. 모르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애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영화를 봅니까? 몰라요? 정보가 없나요? 그런 한 달에 영화 몇 번 보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나요? 정보가 있는데요. 내가 보이는데. 한 달에 몇 번 본대요? 7 곱하기 뭐가 30쯤 되지? 7 곱하기 뭐가 30이란 숫자가 근처에 나오지? 4죠? 그럼 한 달에 몇 번쯤 봐요? 4번 정도쯤 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매 주말마다 본다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주말은 4번이나 5번 정도 오잖아요. 저 일반적으로 4번 정도죠. 그 다음에
그다음 글을 읽고 자 이런 문제는 22번과 23번에 뭘 원하는지부터 먼저 보라 했죠. A, B의 공통으로 의문사를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윗글을 요약한 대화를 다시 한번 완성하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ore for your family 합니다. 그니까 do for your family가 뭐야? do for your family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의문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you may take out the garbage 하고 있죠. take out the garbage garbage 아 garbage네 garbage가 뭐예요? 갈비지가 갈비죠 뭐 됐습니까? take out 뭐 하다? 나가다 갖고 나가다죠 그렇죠? 너는 갈비를 갖고 나갈 수도 있다 말이죠 됐습니까? 갈비지 뭐해요? 쓰레기죠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갈비지라고 합니다 you may take out the garbage 그러면 여기에 이 앞에는 그러면 여기에 이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얘만 이 부분만 요것만 암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 내용이라든지 이어지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건 시작 부분이니까 모르겠지만 앞부분에 만약에 앞에 뭐 있으면 앞을 봐야 되겠죠. 근데 너는 쓰레기를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겠다. 갈비지를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겠어 했으면 여기서 무슨 말 했겠어 우리말로 너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라니 말이오 What do you do for your family? 넌 가족을 위해서 뭘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묻고 나서 You may take out garbage 넌 쓰레기를 갖고 나갈 수도 있고 You may clean the house 넌 집 청소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About friends in other countries Friends in other countries가 뭐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쵸?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라고 묻는 거죠. What about them? 그들은 어떨까? What about friends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결국은 What about friends in other countries?는 What do they do? 이 말이죠. What do they do for their family? 이 질문이죠. 그들은 가족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그러면 닐라샤네. Nilasha lives in India. 닐라샤라는 애가 인도에 사는데요. In the morning, 아침에 she becomes a little chef. 그녀는 뭐 한대요? 요리사가 되죠. For her family, 가족을 위한 셰프가 된다. 요리사가 된다. She bakes naan. 여기 이런 식으로 글씨체가 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고유명사는 그녀는 난을 굽는다. 난이 뭔지 모를까봐 요런 콤마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어요 이거. 그렇죠. 동격의 콤마라 했죠. 뭐인 뭐라고 해석하는 콤마라 했습니다. 뭐인? Indian bread. 전통적인 인도 빵인 난을 굽는다. Her family eats naan with curry. 카레와 함께 난을 먹는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뭐뭐뭐뭐뭐 lives in India 인디아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does Nilesha live she lives in India 그 다음에 뭐뭐 is not 했더니 it's a traditional Indian bread 그것은 전통 인도 빵이다 그럼 당연히 모르겠다 난이 뭔데 이랬겠죠 뭔가 Where does Nilesha live? She lives in India. What is naan? 내가 주인이 많이 준 것 같은데. How long이라고 물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간인지 묻고 싶을 때라면 혹시 시작할 때 못 쏘는 것 같아요. 22번은 왜? How do you do? 내가
How do you do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좀 잊었겠죠. 그쵸? How do you를, how do you do를 뭐랑 같이 가르쳐 줬냐면, how are you하고 같이 가르쳐 줬어요. How are you하고 how do you do는 절대로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기억나네. 여기, 안 가죠? 혹시 기억나네? How do you do? 뭐지? 혹시 기억납니까? How do you do? 같이 가르쳐 준 거 기억납니까? 안녕하세요. How do you do는 여러분들이 내가 how do you do를 대화 파트에서 how are you를 배우 한참 배우고 내가 how do you do를 안 가르쳐 주는 확률이 없어. 왜냐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갖고 장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How are you는 서로 아는 사이에 하는 말이야. 모르는 사이에 하는 말이야. 서로 아는 사이에 아무 묻는 건 너 how are you. 그쵸? How do you는 무슨 뜻이다? 처음 뵙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나? 응. 나 아무도 안 했어요. How are you?는 아는 사이에 아무 묻고 있고, How do you do?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Who are you looking for? 네요.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는 맞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요. 아,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죠? 네. What are you looking for? 해야 한다. 그럼 who are you looking for? 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What subject do your sister like?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죠? 두 she like 난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도 본 적이 없길 바래요. 그니까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그니까 그 다음에 수민이도 What are you looking for? 응? Now which is your watch? This or that?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어느 것이 너의 시계냐? 이거냐 저거냐? When did they travel to last summer? 됩니까? 여기 last summer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을 또 묻진 않겠죠. When 대신 뭘 써야 될까요? Where. Where did they travel to죠. 어디로 여행 갔었니?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맞습니까? 네. 그쵸? 자, 여기에 만약에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더라? 근데 좀 지겹지 않냐? What is the weather like in London? 만약에 여기에 뭐가 쓰여 있다면? Like가 써 있다면 얘가 틀린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장면 많이 쳐요. 됐습니까? 여기에 like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맞는 거죠.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What is the weather like in London?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번 틀렸어? Who are you looking for? 뭔 뜻이야? 너 누구를 찾고 있냐? 라는 뜻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What are you looking for? 뭘 찾고 있냐? Who are you looking for? 누구를 찾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얘는 뭐? 1번, 4번 왜? 오케이, 그 다음 6, 7, 8, 9, 10. Hey, what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뭔 소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did you invite to the party?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I invited Jane. 그러니까 목적어죠. Whom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did you call him? 당연히 Why did you call him? 왜 그 녀석한테 전화했었냐?
그 다음에 What did Tom make? Tom이 뭐 만들었었니? He made a cake. 케이크 만들었어. Now, which 당연히 do you want to know? Which do you want? Steak or spaghetti? 다음에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지난주에 책을 몇 권이나 읽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번? 몇 번? 왜? 너는 초대했니? 파티에. 어떻게 초대했니? 파티에? 너왜? 자, 이런 속도가 너무 늦어.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동적이야? 어? 덜 했는 거 하고 잠시만. 우와. 힘들어.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시험 다 했어? 네. 너는 남아서 스피드 퀴즈 치고 가. 이거요? 클래스 카드. 네. 아, 참.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총 몇 개 있는지. 네, 7개인가? 8개. 하고 싶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오늘 몇 시요? 보고 다시 내일 톡 보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